안녕하세요, 펜입니다. 오늘은 글로리어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키보드 제품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그 제품은 글로리어스 GMMK2 기계식 키보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커스텀 키보드를 위해 고안된 모듈리 방식의 기계식 키보드라고 하는데요. 먼저 제품 언박싱 보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언박싱 렛츠 고! 이 제품은 스위치와 키캡이 포함된 완제품으로 출시된 프리빌트 제품과 스위치와 키캡이 포함되지 않은 바디의 커스텀 세팅이 필요한 베어본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된 제품으로서 프리빌트와 베어본 제품 둘 다 풀사이즈 99키의 96% 버전과 미니사이즈 67키의 65% 버전으로 블랙과 화이트 핑크 색상으로 선택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특히 5핀 핫스와이프 지원으로 키캡, 스위치 등 변경이 자유롭고 커스텀이 가능한 모듈러 방식의 기계식 키보드 제품입니다. 또 제품의 스위치는 45g의 매우 낮고 사전 유랄 처리된 글로리어스의 리니어 폭스 스위치를 탑재해서 타건 시 매우 부드럽고 정숙한 타건음을 제공하는 제품으로서 제품의 바디에 특수 처리된 무광 재질의 알루미늄 소재의 프레임을 적용시켜서 타건 시 흔들림이 전혀 없고 잘 받쳐주는 제품으로 스테빌리티 소음과 통울림이 전혀 없는 타건감이 상당히 우수한 제품입니다. 또 다채로운 색상의 RGB LED와 측면의 LED 바가 탑재되어서 우수한 RGB 감성도 느낄 수 있는 제품으로 글로리어스의 코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양한 RGB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의 키캡은 더블샷 ABS 키캡의 영문으로만 적용된 제품으로 같이 사용하면 좋을 푸딩 PBT 키캡도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유저의 기호에 따라서 언제든지 키캡과 스위치 교체가 용이한 완제품으로 출시된 커스텀 방식의 기계식키보드라고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유저마다 PC 활동에서 다양한 키보드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그의 기계식 키보드라는 제품은 게임과 생산적인 활동에서 기계식 키보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쾌함과 구분감 있는 타건감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빠른 반응 속도로 제공해주는 특징을 가진 키보드 제품입니다. 그의 오늘 소개한 글로리어스의 GMMK2 기계식 키보드 제품은 풀 윤활 처리가 된 매우 우수한 타건감과 범용 5핀 소켓을 사용해서 대부분 기계식 키보드 스위치와 완벽 호환되는 제품으로 유저의 기호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커스텀 키보드 제품으로서 특히 몰입형 스테빌라이저를 탑재하고 있어서 흔들림 없는 상판 알루미늄 소재로 스테빌의 소음이나 제품 바디에서 오는 통울림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타건감과 타건음이 상당히 우수한 제품이었습니다. 또 RGB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사이드바에 RGB까지 탑재된 제품으로 그 우수한 감성까지 즐길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에 같이 사용하면 좋을 글로리어스의 푸딩 키캡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그 감성이 배가 되고 우수한 감성과 PBT 소재의 키캡으로 우수한 내구성까지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타이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손목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목을 보호해줄 글로리어스의 우드 팜레스도 같이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풀배열의 96%의 제품과 미니 사이즈의 65%의 제품 모두 독특한 형태의 키 배열이긴 하지만 바디에 꽉 채운 키 배열로 바디 사이즈를 줄여서 마우스의 움직임에 더 효율성을 주는 등의 데스크테리어에도 우수함을 보여주는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의 특장점 중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단연코 매우 우수한 타건감의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RGB 감성과 커스텀 키보드와 같이 빌드의 자율성과 타건감이 매우 우수한 기계식 키보드를 찾으신다면 오늘 소개한 글로리어스의 GMMK2 기계식 키보드 제품은 어떨까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Thank you.